이 가느다란 나무가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는 사냐의 아주 흔한 나무로 예로부터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는 겨울철인 지금 이 나무와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쌀이 나무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은 사포닌과 비타민, 호르몬을 조절하고 여성 건강에 특히 좋은 이소플라본, 강력한 항산화제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플라보노이드, 항염 및 항균작용을 해주는 탄닌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쌀이 나무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으며 항산화와 항염, 항암까지 효과를 보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쌀이 나무는 한방에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찔끔거리는 증세와 심한 두통과 해열, 소변에 거품이 심할 때 사용하고 중풍으로 인한 뇌졸중과 반신불수, 사지마비 등에 처방하는 한약재입니다. 쌀이 나무 씨앗은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량 대신 사용해도 좋으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면서 몹시 힘든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게 해줍니다. 쌀이 나무 뿌리는 보약이나 다름없어서 닭이나 오리백숙을 할 때 함께 넣으면 환기나 인삼 못지않는 효능을 나타냅니다. 옛말에 쌀이 나무 씨앗을 오래 먹으면 100살이 넘도록 무병장수할 수 있으며 힘이 무쇠처럼 세지고 몸이 튼튼해져 겨울철에도 추위를 모르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옛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쌀이 나무 뿌리는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 그리고 근육통과 골다공증을 없애주며 강인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쌀이 나무는 콩팥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쌀이 나무는 혈액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신부전증이 심한 사람을 다스려줄 정도로 신부전증에 좋은 한방약재입니다. 쌀이 나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브산 성분은 비타민 영양제로 제약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항암과 동맥경화 그리고 류머티스 관절염을 다스려주며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쌀이 나무는 약성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성은 없습니다. 쌀이 나무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및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고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쌀이 나무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채취해서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쌀이 나무 말린 약재 12에서 17g 그리고 둥글레 3에서 5g을 물 1.2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장수하게 해주며 무쇠 같은 힘을 나게 해주는 쌀이 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